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이후 김포와 인천에서는 연일 GTX D 노선이 큰 이슈입니다. 반면 부천에서는 홍대 원종선이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결되는 것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서영석 부천 정지화구 국회의원과 연결해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홍대 원종선이 지하철이 없었던 이 3기 신도시 대장지구까지 연결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커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의 발표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부도 원종 홍대선이 아니고 대장 홍대선이 되겠죠. 대장 홍대선이 경제성도 필요성도 또 정책 효과도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려면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핵심 기반시설인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장 신도시 개발은 단순히 원종 홍대선 및 대장 연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이미 민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고 현재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는 사안인데 반드시 이게 대장 홍대선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장 홍대선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제 대장 신도시에서 환승 없이 서울 서부권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에서 서울의 양천 또 강서 마포 지역이 원래 상습적인 정체 지역이었는데 이제 부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교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역에서 원종 고강 신호를 거쳐서 강서와 마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과 또 오정 지역 주민들이 이동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장 신도시에 그렇다면 몇 개의 역이 들어서게 될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노선의 시종점만 경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 자체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4차 철도망 계획의 또 확정 고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또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한 상반기 안으로 그 고시가 되고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이 뭐 경제성 문제랄지 또 차량 기지 문제, 사업 방식, 또 재원 부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 과제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고 있고 또 대장 신도시까지 연결이 가능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됐던 거는 GTX D 노선도 김포에서 부천까지 계획안이 같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 신도시에 GTX D 노선도 함께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통팔달의 5정 지하철 시대가 완성되는데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천 시민과 또 5정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석 부천 정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